자, 36회 FAT 2급, 이론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를 풀 때는 꼭 실기 화면의 개정 과목 및 주교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개정 과목에 관계된 문제가 나오면 찾아보고 답을 찾도록 합니다. 물론, 개정 과목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찾아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실무 화면에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있죠?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이것을 실행시켜 두고 문제를 읽어보고 개정 과목에 관련된 것은 확신이 안될 때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실행시켜 두고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 적절하지 않는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채권자, 배당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 자, 1번이 틀렸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채권자란 말은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 그럽니다. 따라서 원금 회수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죠. 원금 회수와 그리고 이자죠. 이자 수령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배당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채권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되겠죠. 투자자가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경영자, 영업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요. 직원, 종업원이죠.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정보, 세무서, 법인세를 얼마나 내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며, 채권자는 원금 회수와 이자 수령에 대한 관계된 정보를 필요로 하고, 배당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투자자가 될 겁니다. 투자자. 따라서 답은 1번. 2번,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회계상 거래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계약하다, 주문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 이런 것들이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산, 부채, 자본, 의 증감 또는 증가와 감소 또는 비용과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취하였다. 받았죠?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을 현금으로 또는 당좌예금,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자산이 증가되고 부채가 증가됩니다. 2번, 종업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채용하다. 채용하는 채용을 한다고 해서 자산이나 부채 자본이 증가나 또는 감소가 되지 않고 비용 또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반드시 익혀 주십시오.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을 도난당했다. 이런 거 창고에 있는 상품을 도난당했다.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이 개정 과목이 무엇일까요? 물론 대변에는 상품, 적용번호 8번 적어야 되며 차변 개정 과목이 무엇이 될까요? 재해 손실이죠. 이런 것들은 재해 손실입니다. 도난이나 화재, 지진 등으로 입는 손실은 재해 손실이 됩니다. 그레처의 파산으로 외상에 대한 대손이 발생했다. 뭐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실기 하면서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3번, 다음 글에 대한 글의 요소의 결합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항공상사는 그레처에 빌려준 대여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붕괴를 한번 해볼까요?
대여금, 뭐 단기 대여금을 보통 예금으로 받은 내용이네요. 따라서 붕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예금 500만원 들어오고요.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겠네요. 따라서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며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 자산 증가 그리고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다음은 항공상사의 3월 중 상품 매매 관련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손익선출법에 의해 3월 말 재고 금액,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먼저 손익선출이네요.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어주는 방법입니다. 다음, 월말 재고 금액이란 말은 월말에 남아있는 재고 금액의 재고 자산의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 먼저 3월 1일 지난달에 팔고 남은 게 있네요. 200개인데 1000원입니다. 따라서 3월 1일 1000원짜리 200개가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 되네요. 3월 10일 매출 100개 2000원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3월 10일날 1000원짜리 100개가 남았네요. 왜? 3월 1일날 1000원짜리 200개가 있었는데 100개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뭐? 1000원짜리 100개가 남았습니다. 다음 3월 15일 또 샀네요. 300개 3000원 주고 샀습니다. 3월 15일 3000원짜리 300개를 샀습니다. 따라서 자 한번 보겠어요. 3월 30일 날은 요때 몇 개가 있는 거 봅시다. 1000원짜리 100개 남았죠. 여기에서 3월 10일 날 요때 100개가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3000원짜리가 또 300개 샀습니다. 그럼 총 400개가 있겠죠. 400개가 있는데 3월 30일 날 뭐 2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먼저 들어온 거 이거 100개 남았던 거 1000원짜리 100개 꺼내주고 다음 3000원짜리 또 100개를 꺼내주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3월 15일 날 3000원짜리 200개가 남았겠죠. 따라서 3000원 곱하기 200개 하면 60만원이 남겠습니다. 따라서 3월 말 재고 금액은 60만원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금 거래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2017년 3월 1일이네요. 그렇죠. 에 30만원을 빌려주었다. 만기는 2020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빌려줄 때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가 되니까 장기 대여금이 되겠죠. 2019년 말 그레처의 자금 사정 악화로 빌려준 돈의 절반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다. 절반이 얼마입니까? 15만원. 아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겠네요. 어떤 말? 자 내가 30만원 빌려주었었는데 뭐 보니까 절반 15만원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단 말은 15만원은 떼인단 말이죠. 대돈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 찾습니다. 자금을 빌려준 것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예, 맞습니다. 매출채권이 아닌 미수금으로 기록한다. 자, 1번 틀렸죠? 자, 돈을 빌려줬잖아요. 빌려주는 것은 대여죠. 빌려주는 돈이니까 대여금이 되어야 됩니다. 미수금은 못 받은 돈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 되고 미수금은 상품 이외의 것을 팔고 못 받은 돈이 됩니다. 문제에서 자금을 빌려준 것은 빌려줬죠. 이거는 미수금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대여금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레처에 빌려준 돈은 2017년 재무상태표에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죠?
자, 빌려준 게 2017년이고요. 만기가 2020년입니다. 결산일로부터 1년이 넘죠. 넘으면 장기의 개념이고, 장기가 다른 이름으로 비유동이죠. 예, 2번 맞습니다. 3번, 그레츠에 빌려준 돈을 2019년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예, 맞죠. 자, 2019년 결산일은 언제입니까? 12월 31일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인데 2020년이니까 1년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19년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레츠에 빌려준 돈에 대하여 2019년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 15만원을 기록한다. 왜? 15만원 떼이잖아요. 떼이기 때문에 15만원 적립해 두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동, 단기, 유동의 다른 이름이 단기이며, 결산일로부터, 즉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 비유동, 다른 이름은 장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빌려준 30만원 중 15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15만원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둬야 됩니다. 자, 이 말은 4번입니다. 4번. 15만원 기록한다. 4번 보기입니다. 4번 보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아래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6번. 다음 중 컴퓨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의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영업 외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구에게 해당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 못 찾겠는데요. 자, 그럴 때는 보십시오. 계정 과목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 계정 과목에 관계된 문제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찾으면 몰라도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잡이익과 4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기 화면에 가서 컨트롤 F 잡이익. 자, 찾아졌습니다. 잡이익이 나왔네요. 잡이익은 930번입니다. 900번 때는, 자, 여기 보시면, 기타 있죠? 기타에 한번 볼게요. 기타에 보시면, 자, 영업 외 수익이죠? 영업 외 수익. 901번부터 930번까지가 영업 외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영업 외 수익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익도 한번 찾아볼게요. 컨트롤 F 매도 가능증권,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자, 이렇게 없네요. 다시 매도 가능증권 잘못 쳤나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매도 가능증권 한번 찾아보고요. 아니고 여기 있네요. 981번이죠.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 쳤는지.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있죠. 981번입니다. 자, 요것도 자본에 한번 볼게요. 자본에 보니까 기타 포괄 손익에 981번부터 나와 있죠. 여기에 981번입니다. 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 항목에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문제 6번은 이렇게 보기에 계정 과목들이 나오게 되면 확신이 있으면 4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이용해서 모르시더라도 푸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다음 중 손익 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손익 계산서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나타난다? 비용과 수익이죠. 보기 4개가 있네요. 비용과 수익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미수수익 한번 각각 찾아보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죠. 배당금 수익입니다. 자, 미수수익 이렇게 컨트롤 F입니다. 참 많이 이용됩니다. 미수수익 물론 외우고 계시면 관계없습니다.
116번이네요. 자, 자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유동자탄이죠. 자, 미수수액 찾았고요. 116번. 116번은 여기 있죠? 유동자탄. 예, 자탄입니다. 두 번째, 선수수액이네요. 컨트롤 F. 선수수액. 263번이네요. 부채죠? 부채 한번 눌러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263번이죠. 유동부채가 되겠죠? 263번. 요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유동부채입니다. 부채가 맞고요. 미지급병. 컨트롤 F. 미지급병. 미지급병. 쳐보시면 262번이네요. 자, 26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부채가 되겠죠? 251번부터 290번까지가 유동부채가 되잖아요. 맞네요. 마지막으로 배당금 수익. 컨트롤 F. 배당금 수익. 자, 903번입니다. 903번. 기타에 있겠죠? 903번. 영업 외 수익이죠? 903번은 901번부터 930번까지 있는 영업 외 수익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이렇게 보기에 개정 과목들이 나타나면 꼭 확신이 드시면 선택하시면 되고, 확신이 안 드실 때는 꼭 찾아보시고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FAT 2급에서는, FAT 2급의 필기 문제에서는 이 개정과목 및 적용등록 메뉴만 잘 이용하시더라도 회계에 대해서 모르신다 하더라도 최소 2개에서 제 문제는 맞추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은 사용함에 따라 또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가상각이랍니다. 모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발생되어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가상각이란 말은 사용함에 따라서 또는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다 발생이 돼요. 그런데 감가상각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물, 유형자산입니다. 상품은 재고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산업재산권, 권리죠. 무형자산.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입니다. 예,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왜요? 저는 산업재산권이 무형자산인지 몰라요. 건물이 유형자산인지 모릅니다. 이러신 분은 무엇을 찾아보면 된다? 개정과목 및 지교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9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기업의 2019년 결산 시 계산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입니다. 매년 같은 비율을 상각하겠단 말이죠. 월할 상각하겠다. 한 달 한 달 계산해란 말입니다. 2019년 7월 1일 기계장치 시동원가 3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원, 그리고 2019년 7월 달에 샀네요. 비품 10만원에 시도했습니다. 자, 먼저 정률법에 대한 공식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정률법, 시도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상각률이 됩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비품은 7월 1일에 취득하였으므로, 7월 1일에 취득하였으므로, 절반인 만원만 상각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요 공식에 의해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요게 제가 빠져버렸네요. 자, 기계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장치. 요 공식에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기계장치. 시도원가 얼마였습니까? 3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20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10만원. 10만원에 20%니까 얼마? 1년에 2만원입니다. 2만원. 다음 비품 한번 볼게요. 비품도 시도원가가 얼마? 10만원.
감가상각 누계기 없죠? 올해 닫기 때문입니다. 0 곱하기 20 하면 1년에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닙니다. 자, 기계장치는 1월 1일날 샀기 때문에 뭐 연 2만원에다가 비품은 언제 샀습니까? 7월 1일날 샀잖아요. 1년에 2만원이니까 6개월만 사용했으면 얼마만 감가상각해야 된다? 만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4만원이 아니라 기계장치 얼마? 2만원. 다기 비품은 본데 1년이었으면 2만원에서 4만원이 될 텐데 6개월만 썼잖아요. 왜? 1월 1일날 산 것이 아니라 7월 1일날 샀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6개월입니다. 6개월을 치는 절반만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3만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주의해줬죠. 요 말입니다. 자, 비품은 7월 1일에 취득하였으므로 2만원의 절반인 만원만 감가상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2만원과 비품 만원에서 3만원이 정답이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요거 월할 상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취득원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취득원가. 무엇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돈과 부대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부대비용은 따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유형자산 가동을 위한 시운전비 맞죠?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것이 잘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 그 사는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토지의 취득세, 취득세 등록세 끝에 이렇게 쎄쎄쎄 새로 끝나면 다들 세금과 공과인데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즉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단 말이죠. 유형자산에 관련된 재산세, 재산세는 쎄쎄쎄 취득세 등록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세금과 공과가 되겠죠. 새로 끝나면 다들 세금과 공과인데요. 취득세와 등록세만 사면서 주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취득을 위한 운송 중 발생한 보험료. 자,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료 비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운송 중에 발생한 보험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차를 1억짜리를 10대를 샀습니다. 이거 운반하는 중에 파손이 될 수 있잖아요. 10억이나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때 대비해서 들어가는 보험료. 이것은 사면서 들어간 보험료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시 추가로 계상이란 말은 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할 대손충당금은 얼마인가? 단 대손충당금은 보충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제가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대손 채권입니다. 채권이란 말은 채권 중에서도 외상매출금, 받으려면 매출채권이죠. 그리고 일반채권, 미수금. 즉 대손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은 대손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두는 돈을 대손충당금이라 그래요. 다음 보충법이란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법을 보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10만원이 필요한데 3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보충하면 되나요? 7만원이 있으면 되죠. 그게 바로 보충법입니다. 이 내용은 회계에서 아주 중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메모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산 시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네요.
결산 시 잔액 시산표 상의 채권 및 대손충당금 잔액입니다. 외상매출금 300만원, 받으럼 200만원,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3만원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2% 대손을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300만원 곱하기 2%니까 6만원. 그리고 받으럼이죠. 받으럼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200만원에 2%니까 4만원. 그러면 내가 필요한 대손충당금은 얼마가 된다? 1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은 얼마가 있다? 3만원. 그러면 얼마를 더 넣으면 되나요? 7만원. 따라서 총 10만원의 대손충당금이 필요한데 이미 대손충당금 3만원이 있으므로 얼마를 더 보충해주면 된다? 7만원만 보충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다음 12번. 다음 거래를 토대로 계산한 항공의 단기 매매점권 취득금액은 즉 항공은 단기적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이게 단기 매매점권을 말하죠. 상장법인 즉 공인의 발행주식 천주 남에 다 주식은 액면가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1주당 얼마? 15,000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주고 샀네요. 주식 매입 대금은 수수료 2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아, 이 규례네요. 자, 단기 매매 증권 사면서 들어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취득금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3번입니다. 요거 1,520만원 4번으로 하실 확률 많네요. 제가 취득금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무엇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돈과 부대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부대비용은 따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단 여기서부터죠.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점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945번이었습니까? 이렇게 따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식 매입 대금은 수수료죠. 지금 이 수수료 20만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적어야 됩니다. 단기 매매점권 가격 안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두 번째입니다. 남 회사 주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액면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고 판 돈만 필요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3번.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과목이 아닌 것은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맞습니다. 특허권 맞습니다. 임차보증금 답은 3번이네요. 기타 비유동자산이고요. 개발비 무형자산 맞습니다. 우리가 회계에서 비로 끝나면 다 비용인데요. 개발비만 무형자산이죠. 알아주시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정과목에 관계된 문제는 모르시겠거든 실기화면의 계정과목 및 직여등록에서 찾으면 됩니다. 자, 임차보증금만 한번 찾아볼게요. 실기화면에 컨트롤 F 임차보증금 자 962번이죠. 한번 볼게요. 962번 자 962번은 여기에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요. 뚜뚜뚜뚝 한번 찾아볼게요. 자산, 부채, 임차보증금, 자산이죠. 비유동자산 한번 볼게요. 자, 962번. 여기에 해당되죠.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자산 중에서도 비유동자산이고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계정과목 및 직여등록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13번 이런 문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항공상사의 결산과 관련된 대화 장면이다.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네요. 김 부장 오늘이 결산일인데 지난달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처리했던 현금 부족액 7만원의 원인을 파악하였나요? 자 그러면 오늘 결산일인데 기중에 현금 7만원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기중에는 현금이 나간 걸로 7만원, 현금 과부족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처리했는데, 자, 결산일입니다. 이들이 3만원은 교통비 지급액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금액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데요.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네요. 정산될 때는 어느 변에 간다 항상 반대편에 와야 되겠죠? 대변입니다. 다음 두 번째, 3만원은 여비교통비로 확인되었고요. 나머지 4만원은 못 밝혔죠? 이렇게 못 밝히면 잡손실, 돈이 남았더라면 잡이익이 될 텐데 예, 현금 7만원이 모자랐었잖아요. 잡손실로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이런 거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여기서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자, 옳은 거. 자, 첫 번째, 현금 계정 차변에 4만원을 기입한다. 이 현금 계정에 뭐 4만원을 기입한다. 이런 건 뭐 해당 사항이 없고요. 두 번째, 잡이익 발생하지 않죠? 잡손실이 있었습니다. 여비교통비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자, 여비교통비는 대변이 아니라 뭐 차변에 있어야 되겠죠? 차변. 그래서 안 됩니다. 4번,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에 7만원을 기입한다. 그렇죠? 대변에 보시면 현금 과부족 7만원입니다. 차변에 여비교통비 3만원, 차변에 잡손실 4만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뭐 잡이익 아니고 잡손실이니까 차변도 대변도 아닙니다. 여비교통비 대변 아니죠. 차변입니다. 답은 4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붕괴한 것을 보고. 이 문제는 이런 문제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실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15번 다음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들내시고 주항공의 결산 시점 각 계정 잔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실지 재고조사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장부상 재고액과 실지 재고액은 차이가 없음. 자, 이거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물론 단기 순매입액은 단기 매입액에서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하고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을 빼면 돼요. 자, 출발합니다. 자, 이것을 기출 해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나온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 상품 재고액 52,000원입니다. 요거 보고 입력했습니다. 그대로 적었고, 두 번째 단기 순매입액은 몰라요. 기말 상품 재고액 있죠? 48,000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단기 매입액 219,000원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단기 매입액 219,000원 그대로 적었고요. 매입 부대비용입니다. 8,000원 매입 운임이죠. 운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입 환출은 없고 매입 애누리가 있었네요. 11,000원 매입 애누리 그대로 적었습니다. 매입 환출 7,000원 있었죠. 샀던가 돌려준 거 이것들은 쥐래입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요거 두 개 더하고 그리고 요 금액을 빼면은 계산은 제가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단기 순매입액이 209,000원입니다. 자, 이게 209,000원이니까 이 단기 순매입액도 209,000원입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하고 48,000원을 빼면은 매출원가는 213,000원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저는 이거 계산을 미리 다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공식과 이 공식을 아셔야 되겠죠. 이거 모르면 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이거 안다는 가정하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푼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공식 정말 많이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런 공식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서 36개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